일을 잠깐 하고 왔는데 집에 오니까 딱 택배가 기다리고 있어서 오자마자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어요. 셀레디프에서 정말 귀여운 가방을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인기가 많은 웨이비 마이크로백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언박싱을 해볼까요? 마이크로백이라서 엄청 귀여운 크기의 박스로 왔어요. 핑크 색상으로 보내주셨네요. 제가 또 핑크를 좋아하는데 너무 예쁜 이런 연핑크 색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니백 모음집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 그만큼 평소에 미니백을 정말 좋아하고 거의 색깔별로 가지고 있을 정도로 좋아하는 편인데 또 이렇게 귀여운 연핑크 색상은 처음이라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가방은 핸드메이드로 하나씩 이렇게 웨이브를 연출한 느낌인데 바람에 일렁이는 잔잔한 물결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모양이 셀레디프 고유의 텍스처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크랩 가죽의 자연스러운 광택과 은은한 이런 주름으로 빈티지한 사용감이 표현되고 이런 웨이비 텍스처를 통해서 독특해 보이지만 심플함을 또 유지해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스타일이든 다 잘 어울릴 만한 그런 가방입니다. 데일리백으로 들어주기에도 정말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오픈 클로징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안쪽에는 이렇게 이 가방과 세트로 크로스 백슨이 들어있습니다. 요런 끈도 있고 이렇게 따로 허트 체인 끈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요거는 스타일에 맞게 바꿔주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쪽에는 이렇게 작은 포켓도 함께 있어서 자주 쓰는 카드 같은 거 따로 이렇게 놔주기 좋을 것 같고 팩트나 차키, 립스틱 정도까지 다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수납력입니다. 이 가방이 지금 셀레디프에서 정말 인기 제품인데 그 이유는 고급 재료를 사용해서 퀄리티가 정말 높은데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 만족도가 정말 높다고 해요. 후기들을 읽어보니까 안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끈은 이렇게 길게 해서 크로스백으로 낼 수도 있고 이렇게 두 줄로 이런 식으로 두 줄로 해서 이런 숄더백이나 토트백으로도 들기에 좋을 것 같아요. 이 체인백도 마찬가지로 한 줄로 해서 크로스백으로 낼 수도 있고 두 줄로 하면 이런 식으로 숄더백과 토트백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색상이 쨍한 핑크가 아니고 인디핑크 색상이라서 빈티지한 느낌이 더 느껴지는 그런 색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지품들이 다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처음에 제일 부피가 큰 팩트 그리고 차키 그리고 지갑이 들어가기에는 좀 작은 것 같아서 자주 쓰는 카드를 안쪽에 있는 포켓에 넣어주고 자주 쓰는 립스틱까지 이렇게 같이 넣어주면 이렇게 안쪽을 보시면 카드 이렇게 포켓에 넣어놨고 그리고 팩트, 차키, 립스틱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수납이 됩니다. 자주 쓰는 이런 소지품들은 그래도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 나갔다 왔던 코디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매줬습니다. 이렇게 크로스 느낌으로 귀엽게 매줘도 좋고 그리고 두 줄로 하면 이렇게 숄더백 느낌으로 숄더백으로 들어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토트백으로도 팔에 껴서 이렇게 다녀도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남편이랑 연남동 데이트를 가는데 그때 한번 들고 나가보겠습니다. 다른 코디로도 보여드릴게요. 그때는 한번 하트 체인 끈으로 바꿔서 코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30대가 40... 저? 나는... 어? 네, 이상하게 다친다고 지금 무거워... 아... 진짜 불쌍해. 진짜 예쁘다. 그치? 폭풍 너무 예쁜데?
맞나? 우트라 때도 혹시 달아요? 어, 슬픔은 들어가요. 아, 그러면. 질문을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양도 엄청 많은데? 그치. 여기도, 여기랑 되게 느낌이 비슷해. 그치. 맛있어. 먹는 거죠. 이거 봐봐. 이거를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지? 이렇게 숄더백으로도 멜 수 있다? 오, 좋다. 귀엽지 않아, 이렇게도? 응. 그리고 이렇게 그냥 팔에 이렇게 끼고 다녀도 돼. 응. 귀엽지? 나 유난동은 좋다. 그치? 구해권 있는 곳이 지정주차 자리인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자기 출근했을 때 그러면은 하고 나서 여기가 엄청 아프더라고. 그거 사 아니면 그것도 쿠팡에서 팔 것 같은데? 당연히 팔겠지, 그럼. 자기가 평소에 핸드폰 이렇게 들고 보듯이 완전 가까이에 놓고 팔을 이렇게 접어서 그냥 이렇게 보면 되잖아. 사진만 찍으면 쌍꺼풀이 왜 이렇게 두껍게 나오지? 자기야? 소리가 더 두꺼워.